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이 얼마만인가? 우리 이지선 제자. 아니요, 오랜만이야. 아니요. 선생님. 제가 멱살 한번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이지선 제자를 잠깐 방치해둔 데는 이유가 있네. 뭘까요? 그동안 내가 많은 가르침을 주지 않았나? 네. 근데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내 것이 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아. 그거 그냥 내가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선생님이 없는 동안 전 코인을 먹었습니다. 못 갈 곳을 갔구만. 아, 코인 갔어? 네, 코인 가서 아주 호되게 혼나고 다시 온 거예요. 그래, 그래. 내 마녀의 날이라고 혹시 들어봤나? 마녀라는 말이 주식시장에 쓰인단 말이야. 마녀. 마녀. 마녀? 근데 마녀가 4명이나 있어? 4명의 마녀가 있지. 그 마녀들 다 물리쳐야만 우리에게 또 수익이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방송하면서도 네. 뭐 내 마녀의 날이라 뭐 무슨 변동성이 커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뭔데? 물어보면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뭐게 뭐냐고 거기까지 물어볼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내 창피해서 물어볼 수가 없었네. 그래서 나도 좀 물어보고 우리 리지 선제자도 좀 공부 좀 한번 해보고 네. 이런 날이 설령 우리에게 올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는 의미로 오늘 내 마녀의 날을 한번 배워보기로 했네. 네, 괜찮겠나? 네네. 오늘 아주 어려울 것 같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걸 또 쉽게 해줄 사람을 내가 데려왔네. 네. 우리 유한타증권이라고 들어봤나? 아, 들어봤죠. 유한타증권에서 지금 거의 뭐 대표급 인지도로 따지면 대표급이야. 네. 자,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석환 연구원은 이제 우리 저녁마다 네. 우리 장 정리도 해주시고 아시아 증시 전체를 이렇게 어우러주는 이런 분이야. 네네. 네, 대단한 분이야. 오늘 한번 믿고 내 마녀의 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 마녀의 날 김석환 연구원은 이 단어를 알고 계시죠? 물론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아, 근데 네. 모르고 지나갔단 말이야. 네. 자, 일단 뭐예요? 내 마녀의 날, 내 마녀. 일단은 이제 그 주식시장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측면들을 보기는 하는데 이제 수급 측면을 많이 보죠. 그래서 그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식시장의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 마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제가 좀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 벌써 갑니까? 벌써 가죠? 아니 보면 우리 저 가시는데 예. 우리 출연자들 보면 저 판서에 대한 묘한 그 동경 같은 게 있어 다들. 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저는 예. 오늘 처음이었어. 예. 자, 내 마녀의 날 우리 김석환 연구원이
쉽게 설명해 줍니다. 마녀가 뭘 타고 다니죠? 빗자루. 그렇죠. 빗자루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 예전에 그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 네. 축구 경기 같은 건데 뭐 지팡이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마법사들이 하는 그 게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지팡이가 이제 들쑥날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녀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접할 때 많이 들어본 변동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변동성. 우리로 따지면 광녀 쪽에 더 가깝군요. 광녀. 예. 네. 여기 네. 미친 듯이 이렇게 날 테니까. 네. 그렇죠. 아, 내 광녀의 날로 바꿔야 되겠다. 아. 네. 그래서 뭐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뭐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락하는 쪽으로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변동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것과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두 가지니까 또 여기서 두 가지 갈래가 나눠지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주가 지수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예를 들면 뭐 코스피 200 이라든지 그렇죠. 코스피 200이라든지 뭐 다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개별 주식이 있습니다. 개별 주식? 네. 삼성전자 뭐 그렇죠. 이런 거요? 예를 네. 들면 뭐 삼성전자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 네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가 요렇게. 지수랑 개별 주식의 각각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 맞습니다. 요거 네 개가 이제 네. 내 광년의 날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네 개가 동시에 겹치는 날이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우리 이지선 제자? 근데 저 같은 주린이는 네. 사실 요번에 미국에서 왜 게임스탑 때문에 사실 네. 다들 선물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네. 아, 솔직히 선물, 옵션 어렵거든요. 선물, 옵션 말 자체가 네. 어렵죠. 선물하고 옵션이 네.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네,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딱 여기까지 그리고 이 수급 영향이 국내 현물시장에는 어떻게 미치는지까지만 이해를 하신다면 네. 훨씬 더 좀 이해하시는데 아, 좋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선물.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만기라고 하는 거예요. 만기. 네. 우리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회사가 상장 폐지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이득을 보거나 또는 손실을 보고 익시트하기 전까지는 만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선물과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파생 상품이거든요. 네. 네. 그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파생은 뭐에서 이제 뿌려쳐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 정도는 알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드렸던 여기 코스피 200이나 삼성전자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은 네. 이 기초 자산의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초 자산의 가격에 네. 따라 움직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여기에서 파생을 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만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선물 같은 경우는 매 3개월마다 있습니다. 매 3개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3, 6, 9, 12 이렇게 있는 거예요. 3, 6, 9, 3, 6, 9. 그렇죠. 3, 6, 9, 3, 6, 9. 그런 거 할 땐 아니잖아. 아, 죄송합니다. 아. 3, 6, 9, 12에 우리나라는 네.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둘째 주가 아니라 두 번째 목요일 날 만기일이에요. 요게 아, 두 번째 중요하고. 돌아오는 목요일에 네. 3, 6, 9, 12월에. 두 번째 목요일이 네. 이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거기랑 겹칠 일은 없네요, 그죠? 네. 네. 세 번째 금요일. 네. 근데 뭐 이따가 얘기도 하긴 하겠지만 작년 그
2020년 3월 20일을 생각을 해보면 2020년 3월 20일? 네. 아, 그때 우리 미쳤잖아. 그렇죠. 이때가 어떤 날이었는지 최저점이에요. 작년에. 그렇죠. 이때가 최저점인데 이날이 이제 바로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거든요. 아, 이날 무려 다우지수가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옵션은 매월 있어요. 아. 매월 만기가 존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겹치는 날이 바로 이 내 마저의 날이다. 아. 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과 옵션의 만기가 동시에 겹치는 게 이제 내 마녀의 네, 날인데 그렇죠. 그럼 이제 내 마녀 아니라도 두 마녀 정도는 늘 우리 종종 있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옵션 만기일이 매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뭐 매월 존재한다 매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내 마녀의 날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우리가 만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만기가 이제 동시에 겹치다 보니 파생 쪽 시장과 또 현물 쪽 시장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날이다. 그래서 위든 아래든 심하다는 거죠? 뭐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비교적 변동성이 좀 큰 날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죠. 꼭 떨어지기만 하는 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날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물 옵션만 우리 이해하면 돼. 아 네. 네 선물 옵션. 잘 부탁드릴게요. 너무 네. 어렵네요. 그래서 아까 이 네이라고 하는 게 일단 선물과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게 지수와 주가 지수와 그리고 네. 개별 주식 이렇게 있다라고 네.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이 만기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이제 매 3개월마다 있고 이거는 매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그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뭐 아까도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이 선물과 옵션이 어떻게 다르냐예요. 네,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전에 뭐냐부터 일단 좀 알려주세요. 네. 뭐냐가 어떻게 다르냐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 보면은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의무감이 있어요. 이 선물을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옵션은 말 그대로 그냥 행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권리예요. 권리.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물은 우리 주린이의 눈높이 다시 한번 네, 얘기합니다. 네, 네. 자, 배추밭 비율을 많이 듭니다. 배추. 그렇죠. 배추가 가을에 비싸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가서 배추 내 살라고 하면 비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한 5월쯤에 한 10월에 수확될 배추밭을 밭대기를 해버립니다. 그 밭 내가 1,000만 원에 살 테니까 그 밭에서 나는 배추 나 다 주쇼. 이렇게 해서 미리 지금 1,000만 원을 줘. 근데 물론 그때 가서 이거 이게 3,000만 원 가치도 될 수 있고 이거 배추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키워갖고 한 5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 그 위험은 내가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는 밭대기가 일종의 선물이고, 그죠? 그렇죠. 어? 정확합니다. 예. 네. 아 됐어. 그리고 이제 옵션은 이 밭대기를 살 수 있는 권리? 권리 정도 아닙니까? 권리. 이제 아니, 우리가 흔히 약간 헷갈려요. 옵션을 네. 얘기를 많이 할 때 네. 아파트 분양권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파트 분양권. 그렇죠. 분양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뭐냐면 네. 이제 방금 정 프로님께서 얘기했던 거를 그림으로 옮기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옮기는데 이걸 뭐 그림이라 쓰면 약간 좀 떨어져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페이오프라고 예, 흔히들 얘기를 하고요. 네? 그 그림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 내가 우리가 이제 배추 밭대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네. 배추 밭대기는 한 포기에 뭐 지금 500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제 가을에 이미 배추를 수확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농부한테 가서 이 밭에 가서 제가 이 배추 한 포기를 5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계약을 맺어요. 현재 시점에. 네. 그럼 이게 여기 가격이 이제 500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걸 가을쯤에 가면 이 배추를 우리가 직접 이제 사러 올 거잖아요. 가지러 네, 올 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제 이 현재 시점에서 가격 배추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해 배추 기후가 너무 안 좋아서 배추가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배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요. 오르겠죠. 천 원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올 봄에 이 배추 한 포기를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죠? 500원. 500원. 네, 얻게 됐죠. 그래서 요만큼의 이제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해 너무 풍년이에요. 배추가. 지금 옵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네. 네. 그게 너무 풍년이어서 여기 가격이 이제 만약에 떨어졌어요. 200원이 됐어요. 네. 만약에 200원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미 300원에 500원에 사야 될 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500원에 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물의 개념인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은 옵션처럼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만기 시점에 가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네. 농부랑 무조건 계약을 했으니까 돈을 무조건 지불해야 그렇지, 된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선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물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선물 매수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반대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선물 매도는 요 반대의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선물 매도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시점에서 그 기초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득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의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배추 저 하시는 분이 이제 배추 도메인한테 거래할 때 선물 거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지금도 거꾸로. 보면 뭐 대형 유통사나 이런 쪽들 특히 이제 제빵이나 이런 쪽에 들어간 재료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 이제 저기 뭐 주요 공급업자들과 이제 장기 계약을 맺거나 네, 이럴 때 네. 보통 이제 이런 방식들이 많이 저런 걸 이제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너무 큰 가격 변동성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보거나 뭐 이럴까봐 미리미리 좀 그렇죠. 예,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흔히들 혹시 헤지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주리는 주로 이제 해지는 많이 해봤거든요. 네. 뭐 이동통신사 해지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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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해지는 별로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것들이 또 이제 헤지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혹시나 나중에 헤지에 관련해서 좀 분야가 이제 네네. 코너가 생기면 그때 또 한번 얘기를 아니, 하면 뭐 아주 어렵지 오늘 아주 어려움. 아니 근데 헤지는 또 우리 주린이 느낌으로 얘기하면 큰 손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미리미리 조금 보험 들어놓는 거야. 그렇죠. 네. 보험의 개념이라고 보험. 네. 보험. 네. 네. 이제 옵션. 네. 선물은 이제 된 거죠. 네. 혹시 자 선물 됐어 안 됐어? 예, 이해됐어요. 선물 됐어요. 갓대기로 네. 설명하니까 쉽네요. 됐잖아. 네네. 네. 김석환이 과연 필요했을까지 갑자기 의심이. 자, 이 옵션 잘해 주셔야 돼요. 옵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물이나 옵션은 이제 개념을 이해하실 때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네네네. 게 훨씬 더 좀 편하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예요. 권리를 네. 매매. 권리를 매매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파트 이제 뭐 분양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현재 시점에서는 분양권을 뭐 매매하는 거지만 내가 뭐 입주 시점이나 그럴 때 갈 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잔금을 치러야죠. 이제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아, 좀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크게 좀 써줘요. 왜 이렇게 작게 해서 글씨를 여기서도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선생님 눈 감고 보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답답하시다, 진짜. 자, 분양권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계약 시점에서 이제 분양 이제 계약금만 왔다 갔다 하지만 네. 이제 입주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잔금을 이제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옵션을 매수했다. 내가 이제 이 분양권을 살 때 그 프리미엄을 지급을 하겠죠. 분양권을 얼마에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금액,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 옵션 매수의 그림이 되는데
이거는 분양권을 지급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제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걸 지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재 뭐 2억 원짜리 뭐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내가 만약에 뭐 5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니까 나는 2억을 주긴 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죠. 입주 시점에 그렇죠. 네, 2억을 네.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한테 만약 현재 시세가 이제 2억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내가 500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요 금액 자체가 아파트 가격이 만약 2억 500만 원 이상이 될 때만 의미가 있죠.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2억이 2억이면 사실 난 손해 본 거지. 왜냐면 어차피 2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500만 원 웃돈 주고 한마디로 산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 의심하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네. 방금 정 프로님께서 만약에 입주 시점에 갔는데 뭐 2억이야. 근데 실제로 2억이 아니라 2억은 좀 약간 간당간당한 수치이니까 만약에 이게 1억 5천만 원이 됐어. 아유. 1억 5천만 원이야. 피눈물이죠. 그러면 이걸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 시점에 돼서. 네. 그러니까 실입주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전체적인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옵션을 행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500만 날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500만 원만 날리게 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 옵션을 판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것만큼만 이득을 얻게 되는 거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반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의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만약에 반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네. 어쨌든 그 아파트를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5천만 원 손해 보는 거 아닌가? 500만 원 이득을 얻지만 그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실거주가 아니라고 이제 전제적으로 말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네. 이 아파트 가격이 나중에 가서 3억에 들었다. 아, 무조건 행사해야지. 이건 무조건 이제 사야 되는 거죠. 네. 네.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이 차액만큼, 9,500만 원만큼은 내가 또 이득을 얻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네. 선물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옵션은 그렇지 않다. 행사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큰 차이입니다. 네. 네. 옵션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치? 그렇죠. 옵션은 위험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죠.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네. 이제 선물 그러니까 이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은 최대 네. 손해폭은 네. 이 자기가 지불한 프리미엄만큼만 네. 그렇죠. 네. 그 프리미엄만큼만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대신 이득은 네.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이득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난 옵션이 더 좋은 건데 더 좋은 것 같은데 선택할 수 있으면.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The Great Humiliator가 투자자들을 속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약세장이나 강세장을 전혀 사람들의 기대하고 다른 시점에 시작을 시킨다는 아.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약세장, 강세장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저희 고객들한테 고객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네. 그 부분을 글쎄. 제가 인용해서 고객분들한테 그게 그 부분이었군요. 네. 박성진 대표, 김학균 센터장, 이경수 센터장, 홍진채 대표가 추천하는 미신에 속지 않고 수익을 내는 법.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뭐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말문이 막혔어. 이거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나 이 사람들한테.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생상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파생상품은
약간 그 우리가 변동성도 얘기는 하긴 했지만 레버리지가 또 있거든요. 레버리지는 어떤 건지 개념을 알고 계시죠? 말씀해 네, 뭐, 주세요. 아, 레버리지는 이제 지렛대 효과인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좀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맞아요. 설명하세요, 그냥. 아, 그래서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만약 코덱스 ETF 레버리지가 아, 있다라고 하면 곱하기 2. 코덱 네, 그렇죠. 코덱스가 1%, 지수가 1포인트 오르면 이 레버리지는 2포인트 오르는 거고 미국에는 네네. 심지어 3배짜리도 뭐 네. 이렇게 네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선물 옵션 파생 상품은 레버리지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자금으로 큰 네,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 자체가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선물 옵션에 곱하기 2가 있어서 뭐 레버리지가 네, 그렇죠. 아니고. 네. 아.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존재하는데 네. 국내 이제 뭐 금융투자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최소 거래 금액이라든지 또 일정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네. 이런 진입 장벽이 좀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선물 옵션을 그렇게 하려고 뭐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네, 선물 옵션 이 만기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 이거 적어놨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줄이니까 왜 알아야 할까? 바로 그겁니다. That's it. 우리는 사실 선물 옵션 거래할 사람 같으면 이거 듣지도 않아. 주린이 그렇죠. 왜 들어? 전문가들인데.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일에 혹은 뭐 네 마녀 아니라도 뭐 두 마녀 정도만 등장해도 뭔가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혹은 뭐 이게 왜 이렇게 변동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놀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리 안 주셨는데요? 이제 다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 나왔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면 선물 옵션 만기일에 어떤 뭐 마음의 준비 혹은 뭐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증시 셔터맨 코너에서 그 국내 마감 시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내 네. 마감 시황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선물 옵션이 어떻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생 상품 시장과 현물 시장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전체적인 이 수급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면 네. 수급 주체는 대표적으로 외국인, 기관, 개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의 등락과 가장 큰 상관성이 있는 수급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네. 그 외국인들의 거래 패턴이 전체적으로는 이 파생 상품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외국인들이 파생을 많이 해요? 네. 아이 잘한다. 네, 그럼 외국인들의 거래 수급 같은 게 파생을 통해서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파생 시장을 잘 주시를 하고 있어야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네. 이거 자료 화면을 좀 올려주시면. 네. 뭐 이거는 이제 코스피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수급 주체와 그리고 코스피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수급 주체가 샀을 때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럼 보면은 외국인들이 훨씬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네. 이제 국내 코스피 거래 대금의 한 60% 정도는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파생 거래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그 전체 또 외국인 수급의 한 60% 정도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네. 파생 쪽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쪽의 수급을 좀 수급 패턴을 이해를 해야 네. 현물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전체로 코스피가 예를 들어 1조라고 치면 네. 그 중에 60% 그러니까 6천억이 프로그램이랑 파생 상품이에요? 네, 그렇죠. 와. 아, 그래요? 네. 그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외국인과 기관은 자금을 조달을 할 때 그 조달 금리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자 비용. 네. 그런 것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아. 또 우리는 항상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 이런 거 다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 증권 거래세 자체도 없어요. 거의 없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빈번한 매매라든지 훨씬 더 그 허들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파생상품 거래랑 네. 현물 거래랑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습니까?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그 접점이 뭐냐면 네. 바로 이 차익 거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차익 거래. 차익 거래. 아, 네, 이게 그래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또 일어나. 또 일어나. 이제 일어나야 돼. 그 차익 거래라고 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매수 매도. 그러니까 롱숏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워. 어렵지. 아하. 어려워요. 가격 차이. 네. 이런 아, 자. 그러면 저도 어려운데. 아니 왜? 선생님도 어려워. 잠깐만. 우리 김석환 형은 지금 네. 약간 우리 지금 좀 낮게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도 모르다는 이런 표정이신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익 거래가 어려운 건 아니죠. 차익 거래가 어렵지. 어려워요. 아,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롱 주식시장에서 롱이라고 하면 이제 매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숏 이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매도를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보드마카 같은 경우도 가격이 다 정해져 있을 거고 이 지금 여기 보이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차익 거래를 이해하기 전에 이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경제학에서는 그 일물일가의 법칙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드마카도 가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보드마카를 500원에 판매를 해요. 근데 네. 우리 정프로님께서 나는 좀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700원 네 팔아요. 그럼 이 똑같은 이 보드마카인데 여기서 이제 각각 가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싼 데서 사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비싼 데다가 그냥 팔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항상 이 차익 거래가 있을 때는 요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팔고 어떤 거를 살 거냐?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프로님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네.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여의도에 있고 우리 김석환 연구원이 홍대에 있어요. 네. 근데 홍대에서 저걸 500원에 팔아. 네. 나는 700원에 팔고 있고. 그럼 이 지선은 무조건 그냥 다른 거 없이 저쪽 가게 가서 500원에 사다가 나한테 690원에 팔면 돼. 맞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그것도 차익거래? 차익거래의 일종이죠. 네. 지금 이성성우님께서 했던 행위가 바로 이 차익거래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네. 주식시장에서 또는 이 금융시장에서 차익거래는 어디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현물과 파생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바로 현물과 선물 간의 차익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지금 9만 네. 원인데 선물 2개월 후에는 이게 이제 9만 2천 원에 예를 들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럼 2천 원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걸 갖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래를?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를 이해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 더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현물과 그리고 선물 간의 가격 차이를 네. 가지고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보다는 이제 미래 시점에서의 거래되는 것, 즉 이 선물이 좀 더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네. 뭐 이 여기 선물 쪽에는 이 선물 가격에는 기존 이 현물 가격과 기타 뭐 여러 비용들이 같이 포함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건 일단 건너뛰고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시장 상황이 계속 변동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또 반대되는 상황이 막 발생하기도 해요. 네. 네. 이게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선물보다 현물이 더 비싼. 비싸지는 현상.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마디로 현물이 고평가되고, 선물이 저평가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인 전략은 비싼 거를
팔고 매도하고 이거를 사고 산 거를 사서 요 네. 가격이 같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차익거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네. 수급적인 네. 요인에서. 네. 네. 아 그럼 예를 들어 현물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92,000원이고 네. 선물이 9만 원이면 92,000원짜리를 팔아서 9만 원짜리를 산다고요? 맞나요 이게? 자,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현재 현물 주식이 92,000원이고 선물이 만약에 9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죠.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요 전략이 바로 차익거래. 네. 차익거래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전략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차익거래도 명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도 차익거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도 차익거래가 일어났다. 약간 머릿속이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복잡해요. 저 그쵸? 오늘 이거 한 10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이제 매수 차익거래인데 제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계속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현물이 계속 비싼 상황이 나타났을까? 작년에 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기관도 계속 파는 양상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현물이 그럼 왜 고평가가 계속 나타났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개인 수급. 그러니까 개인들이 우리 이제 동학개미로 일컬어지는 개인들이 지난해 팬데믹 이후부터 상당한 자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현물들이 선물 대비했을 때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과 기관은 현물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이쪽 선물 또는 파생 쪽에서만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현상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국내 현물과 파생 쪽의 수급 상황이다. 아니, 기관들은 계속 돼요. 선물은 샀어요? 선물 계속 이제 주고받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그 주고받는 모습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자료 화면을 보시면 네. 증시 마감 상황일 때 한번 이제 보여드렸던 자료이긴 해요. 네. 이제 이거를 좀 보시면은 외국인 미니 선물 매도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도를 했으면 그 누군가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국내 기관 특히 금융투자, 이제 증권사로 일컬어지는 금융투자가 그 물량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러면 금융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선물을 얘네들이 샀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물 포지션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네. 그 현물 포지션을 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급적으로 보면 선물 쪽에서의 그런 수급 상황이 현물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저렇게 나타나는 흐름이다라고 보면 선물을 사면 현물을 무조건 팔아야 돼요? 아니면 안 팔아도 되긴 되는데 그냥 팔아야죠. 왜요? 네. 일단 포지션을 이게 지금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하나의 그 일물 일가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똑같은 포지션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는 같은 포지션의 현물을 매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죠. 네,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네.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봐봐요. 이게 저 우리 너무 답답해하실 게 아니라 자 선물을 샀어요. 선물을 산 거랑 일물일가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이게 차익거래. 너무 어려워. 이게 네. 솔직히 어려운 분야이긴 해요. 네. 그냥 단순하게 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뭐 내마녀의 날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했지만 예, 변동성이 크다 정도는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해할 건데 그쵸. 그 뒤에 얘기를 우리가 좀 이제 한번 들어볼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를 좀 깊게 얘기하면 네. 아까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내 마녀가 어떤 것들이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왜냐하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은 이제 우리가
파생을 선물적으로 얘기했으니까 현물 주식은 네. 그냥 사면 네. 내가 산 가격 대비 뭐 수수료하고 뭐 몇 개 포함해서 그 이상만 되면 플러스 나면 그렇죠, 그렇죠.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이게 포지션이 하나예요. 네. 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지만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무려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하나의 또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어떤 무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아주 유연하게 플레이를 하지만 방금 지금 이런 반응처럼 네. 개인 투자자들은 뭐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쪽의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알겠니? 이해할 거예요 오늘 내가. 네. 이해할 건데 자 선물 옵션의 기본 개념은 이제 우리 이해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갖고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이 막 그 자기들끼리 알아서 막 거래를 한다고 쳐요. 그래서 어떤 뭐 차익 거래라고 하는 그래서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에서 이득을 보려는 그런 이제 매매들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거래는 이게, 네. 이게 질문이 가능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선물을 샀어. 현물을 꼭 팔아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 네. 제가 이제 차익 그러면 그거는 약간 차익 거래부터 차익 거래의 기본 개념부터 아, 그래요? 약간 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차익 거래라는 게 내가 현물이 뭐 5만 원인데 선물이 5만 1천 원일 때 현물을 사서 선물을 팔든가 아니면 현물이 지금 5만 1천 원이고 선물이 5만 원이라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요게 이제 차익 거래죠.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을 거기다 갖다 대비해 버리면 네. 이게 얼마 이게 가격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네. 비싼 거는 팔고 싼 거는 사는 게 바로 차익 거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해한 거 잘 그러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관이에요. 네. 제가 기관인데 기관이네. 내가 손해를 보면서 팔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가 안 나게 현물을 먼저 팔고 내가 당연히 선물을 이익 볼 거라고 하니까 이걸 산다는 거죠. 그래서 차익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래의 일종이 차익 거래인데 당연히 기관은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내가 저걸 해야겠네?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맞습니다. 일이라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고 저희 머릿속에는 이제 현물 거래만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데 맞죠. 저거는 저희가 안 해봐가지고 너무 어렵고 너무 또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익 거래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만기일에 더 많이 일어나요, 그게? 차익 거래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익 거래 매일매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죠. 근데 만기일에 특히 더 뭐 많아지는 그렇죠. 이유. 만기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청산을 하거나 더 빨리 활발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만기일 자체는 기존에 있던 포지션을 뭐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또 새롭게 만들거나 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옵션은 지금 옵션도 아까 매월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해진 날이 있는 건 아닌가요? 옵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아, 옵션도 매월 두 번째 그렇죠. 목요일. 근데 선물은 3, 6, 9, 12월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같이 겹친 날은 결국 이제 선물 만기일이 내마녀 맞습니다. 출동일이에요. 네. 대체 이렇게 그냥 제가 들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확률적으로 아마 하락이 좀 더 많을걸? 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하잖아.
사람 심리가 내가 많이 출동하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파는 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저도 사람 저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당한 것 같고요. 맞는 것 같고 이제 다만 이게 좀 개념이 어렵고 이제 여러 개념들이 같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 매수 하나의 그 포지션밖에 없는데 네. 이건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포지션이 좀 혼재되어 있다 보니 네. 당연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기관의 플레이가 현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정도만 네. 이해를 해놓으면 네. 상당히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전략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 먼저 웃어서 죄송해요. 아, 내 마녀의 날 집중 매수지. 집중 매수. 왜냐면 이날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 그리고 그 다음이나 다다음 날 파는 거야. 어때요? 그건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네. 그런데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좀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네. 기술적 반등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또 가능한. 아 그럼 내 마녀의 날 다른 별 변수가 없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내 마녀의 날 때문에 떨어진 거야. 이럴 땐 사는 거지. 이벤트 드리븐 전략 차원에서 괜찮습니까? 아, 그래요? 그 내 마녀의 날 이 선물 옵션이 그러니까 왜 지수는 뭐 지수라고 치고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 네. 종목이 모든 종목이 다 선물 옵션이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네. 큰 회사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뭐 중소형지 이런 데는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내만의 날 우리 이지선 제자. 어려워요. 아직 어려워요? 아직 어렵고 한 몇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 내 마녀의 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있는지도 몰랐잖아. 뭐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변동성이 네. 크다. 그러니까 기사 잘 보고 있다가 이벤트 있으면 그렇지.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 같으면 사라. 역시 나의 제자야. 사는 거에 집중돼 있어. 모든 이야기는 언제 살지. 네. 하여튼 뭐 이게 좋은 전략인지는 뭐 여러분도 충분히 케이스 스터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내 마녀의 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날에는 대체로 다른 날보다는 변동성이 다른 요인이 없다면 변동성이 좀 더 큰 편이고 그리고 이때 차익 거래를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하니까 이런 거 잘 보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너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자. 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겠습니다. 아, 네. 기사에서 볼 때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많이 봤죠. 네,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저게 뭐지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대충 개념은 선물 거래는 이해했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옵션도 옵션 거래도 대충 이해했죠. 네, 근데 한 몇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알려면. 이제 만기가 있다는 거.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네. 아파트 청약해도 이거 입주 날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배추밭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추가 길러져서 나오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기가 있다는 거. 네. 만기가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 이지선 제자의 지적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연구원님 뭐 아쉬우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면 네. 우리 이지선 제자를 충분히 키워내신 겁니다. 아, 선생님이 자꾸만 제 뒤에 숨으시는데 선생님이 지금 더 힘들어하신 걸 내가 느꼈어요. 네,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앞으로 또 저녁 증시 셔터맨 시간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유한타증권 아시죠? 네. 네, 유한타증권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네. 유한타증권 좋은 회사입니다. 네,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